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소장 전문가입니다. 자, 현대차 우리 충당금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3분기에 또 실적적인 부분에 스크래치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었고, 자, 일단은 그러는 와중에 개파락 후에 다시 한번 또 장대 양봉을 이끌어주면서 지금 또 흐름이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우려감 보다도 더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부터 좀 우리가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와,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포인트가 있는데, 그때부터 해서 아마 또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충분히 좀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관련해서 저희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 테니까,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에 앞서서 오늘 이제 또 이건희 회장님의 별세 소식이 전해 들려왔습니다. 참 우리나라에 정말 이렇게 이런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좀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만들어주신 우리 이건희 회장님, 그리고 참 경제적인 엄청난 또 혁명을 보여준, 그쵸? 장본인이신데, 자, 어쨌든 뭐 오랜 또 투병 끝에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저도 이 경제 쪽에 발을 딛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다라고 저는 항상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부디 또 편안한 곳에서 또 행복한, 그쵸? 시간들을 보내기를 우리 다 같이 좀 기도를 하고요. 자, 그리고 어쨌든 뭐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좀 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또 같은 뜻을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문구들을 저도 이게 아까 다 읽어봤는데, 참 진짜 대단한 리더십을 또 가지고 있고, 정말 저 자리까지 올라간다라는 게 정말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이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참 본받을 점이 많다라는 거를 저도 느끼게 됐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명복을 좀 빌고, 또 우리 남은 후손들이 회장님께서 읽어놓은 그 이상을 분명히 또 보여줄 것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 우리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가장 최근에 이제 충당금 이슈 관련해서 우리 시간에서도 많이 좀 뺐었어요. 그러고 나서 6.5%나 되는 개파락 이후에 장대 양봉으로 끌어올리고, 결과적으로 지금 해당 가격대에서 좀 머무르고 있는데, 이 주식이라는 게참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차트만 가지고 논해서 절대 주식을 성공할 수 없다. 단타 매매를 해서는 도박인 거지, 주식을 그걸로 성공할 수 없다.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 기업이, 내가 보고 있는 이 기업이 정말 미래 가치가 풍부하고 미래에 정말 큰 혁명을 일으켜 줄것 같아서 나도 공격적으로 장기적으로 투자는 했으나, 결국 뭐 사업이 진행되던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제동이 걸리거나 문제가 생겨서 또 문을 닫게 되고, 그러면 뭐 상장 폐지라든지 이러면서 주식해서 망한다라는 또 꼬리표가 붙게 되고. 그래서 참 주식이라는 게 정답은 없어요. 정말 정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종목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말 큰 기업들, 코스피 대형주도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업이든지 변수가 없을 순 없습니다. 항상 변수가 따르게 돼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 투자자들이 알기에는 진짜, 심지어 애널리스트들이 바라볼 때도 모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회사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모르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많은데, 어쨌든 우리는 또 어떤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이슈에 맞게끔 또 대응을 하고 판단을 빠르게 빠르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가장 현명한 대응 방법이자 대처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만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게 저렇게 돼서 망가졌네, 이럴 줄 알았어. 쟤는 저래. 이게 아니고요. 모든 기업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변수가 정말 많기 때문에 항상 주식을 함에 있어서 겸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주식을 집어서 정말 수익이 잘 나고 막 상한가 뻥뻥 터지고 했다라고 해서 받지 않았냐, 내가 말했으니까 이렇게 가지 않았냐, 이런 전문가가 되고 싶진 않거든요. 반대로 마찬가지로 하락을 해서 변수가 생겨서 손해를 보는, 그러니까 수익률 측면에서 손실이 커져가는 상황에서도 좋은 기업이고, 그래도 좋은 기업이고, 얼마든지 반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꾸준하게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결과가 주식에 대한 차익에 대한 손실을 이제 두려워하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차익에 대한 수익을 얻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또 우리만의 관리 방법으로 충분히 또 케어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 평균 단가 관리라든지 분할 매매라든지. 그래서 뭐 누구처럼 정말 그냥 장기 투자가 답이다라고 하는 것도 솔직히 정답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완전 단타만 하는 것도 정답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회표 회원님들을 운영하는 방식이 뭐 골고루 합니다.
단기적인 건 단기적으로, 또 스윙 패턴, 뭐 중장기 패턴, 이렇게 해서 좀 골고루 포트를 구성을 해서, 리딩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어쨌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충당금 이슈를 통해서 어쨌든 뭐 때려 맞을 건 다 때려 맞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서 최근에 좀 시장이 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쨌든 주가도 같이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마지막 금요일 날 2.7% 정도나 올려주면서 마감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정의선 회장님께서 앞으로 좀 밀고 있는 여러 가지 또 사업 내용들이 있긴 있지만, 정의선 회장이 지분이 적어서 뭐 현대차가 충당금 이슈를 통해서 뭐 이제 앞전에 있었던 이슈들을 좀 여기서 매를 맞고 깨끗하게 정리할 거 하고, 왜? 왜냐면은 기존에 게 정리가 되지 않고 나중에 이게 터져버리면 정의선 회장이 새로운 우리 수장이 이렇게 해서 결국에 사업은 이렇게 됐다, 이거 현대차 골로 가네, 또 이런 화살을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라도 일단은 깨끗하게 시작을 하는 게 또 맞다라고 저도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 품질 관리해서, 지금 품질 보증 관리에서, 관리 측면에서 지금 기존에 어떤 문제가 생긴 부분들의 대비, 지금 대비를 미리 해놓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렇게 뭐 나쁘게 평가는 하고 싶진 않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좋게 평가는 된 것 같아요. 이번 충당금 이슈가 썩 그렇게 나쁘다라고만 평가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충당금을 제외하면, 충당금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3분기는 정말 괜찮은, 그렇죠? 괜찮은 성과를 보여준 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말 괜찮은 때에 요 정도의 데미지만 입고 넘어가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주가가 그렇게 큰 하락을 불러일으키진 않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고, 자, 어쨌든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 또 전기차나 수소차들에 대한 뭐 양산부터 출하까지 판매까지 좀 다양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내년에 이제 우리 전기차 쪽에 코나 모델들도 이제 출시가 하나씩 되죠? 아, 코나가 아니라 아이오닉, 그쵸? 코나가 아니라 아이오닉, 아이오닉이라는 브랜드, 그쵸? 아이오닉이라는 그 자동차 자체도 있지만 현대차의 전기차 브랜드 자체를 이제 아이오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해치백의 아이오닉 생산 다 지금 종료됐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순수 전기 브랜드로서의 전환을 지금 돌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이제 내년 정도면은, 이제 출시가 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아이오닉 5 모델이 먼저 아마 출시가 된다는 것 같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수소 쪽은 이미 수소 전기라든지, 수소 버스라든지 수소 트럭은 이미 또 출하가 뭐, 맞는 물량은 아니지만 약간 테스트 개념으로 해서 인도나 뭐 스위스나 등등 출고를 하고 또 있죠.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는 뭐 이런 내연기관 차들이 점점 수소나 전기차 쪽으로 전환이 되면서부터가 또 한번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어쨌든 시장을 좀 선점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혀온 우리 현대차에 대한 결과를 조금 이제 우리가 한번씩 지켜봐야 되겠죠. 자, 일단은 올해 있어서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좀 반납이 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기차나 수소차에 대한 기대감들 어느 정도는 아직 형성이 되어 있지만 지금 보면은 조금 반납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 시점으로부터 우리가 여기다가 모멘텀적인 게 주가에 이제 아직 반영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컨센서스가 그 충당금 이슈 이후에 어떤 목표 주가가 새롭게 수정된 부분들은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는데, 우리 물론 대주주 양도세 관련돼서 조금 브레이크가 걸릴 수는 있긴 하겠지만 20만원 정도까지는 올해 안에 충분하게 프리미엄만 반영이 되더라도 저는 한번 20만원은 돌파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고 나서, 왜냐면 이번 분기에 그렇게 데미지를 맞았다라고 해도 이 손실권이 단순하게 수치상으로 뭐 이 정도 해놓고 그냥 빠졌다, 하락 추세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는 없잖아요. 원래 이게 뭔지는 이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국면은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 가까워질수록 내년에 대한 그런 프리미엄을 미리 선반영할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올해는 좀 20만 원까지 좀 단기적인 목표로 좀 잡아놓고 여러분들이 좀 대기하셨다가 내년 들어서 이제 또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부분들도 해결이 되고 어느 정도 좀 물량에 대한 거, 수급에 대한 거 부담감이 좀 적어질 때부터는 한 번 더 적극적으로도 편입을 해보는 건 어떨까. 그래서 지금 사서 그냥 무조건 버티자가 아니라 조금 효율적으로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시장이 진짜 폭락이 한번 나온다라면 현대차고 나발이고 지금 면치 못해요. 다 박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좀 보수적 관점으로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유지해 가면서 조정이 좀 나오면 그때 담는 것도 늦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현대차는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가고 있긴 합니다. 사실 최근에 좀 흘러내리긴 했어도 이 정도는요, 지수 대비해서 양호한 흐름이다라고 보고 싶어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보유를 할 만한 가치는 있고, 사업의 내용도 뭐 전혀 뭐 우리가 지금 당장 매도를 해야 될 만한 문제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좀 보유를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특징적인 부분이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금 비중을 확보하라는 이유는 어쨌든 아까 말씀도 드렸다시피 더 저렴하게 살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진짜 트레이딩으로밖에 접근을 할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침장의 변동폭이 좀 크죠. 그래서 그런 변동폭에 보통 30분 안에 한번 승부를 볼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좀 골라서 좀 편입을 해가지고 짧게라도 우리가 완전 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좀 수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하면서 좀 기존의 종목들 이제 또 추가 매수할 것들을 준비하고 요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 VIP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요런 뭐 대주산업이라든지 뭐 수산중공업 요런 종목들도 단타로서 조금씩 수익을 좀 챙겨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손실을 보는 종목들도 있어요. 무조건 제 종목이 다100%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손실을 빠르게 잘라주거나 전략 매도를 한다거나 혹은 진짜 좋은 종목이면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이면 손실 폭이 커져 간다라고 했을 땐 절반 정도 비중을 좀 덜어두고 그다음 다시 반등의 여지가 보일 때 시장도 좀 돌려주고 할때 추가 매수를 해도 늦지 않아요. 전략 매도를 해도 되지만 전략 매도를 못했다라고 하면은 일부 비중을 덜어놓고 대응하는 전략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신한지주 최근에 많이 가고 있죠. 금융주는 또 이제 경기 흐름만 잘 읽으면 굉장히 매력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배당용으로 장기 적금을 들어오셨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최근에 편입하셔서 1억 2천 정도 편입하셔가지고 벌써 이 정도 수익금인데, 23일 금요일날 또한4% 가까이 올려줬죠. 거의 한8% 가까이 지금 수익률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금액을 또 벌고 계시네요. 우기투도 한뭐11% 정도, 비즈니스온, 대주산업 등등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익을 좀 챙겨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탄력이 강한 종목들은 10%까지도 이렇게 수익을 좀 챙기기도 했었고, 그렇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금은 좀 대응을 해주시는 게 맞다. 적어도 미국 대선까지는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에 우리 회원님들은 이렇게 매도를 좀 많은 종목을 매도를 했어요. 이유는 시장에 대한 하락을 제가 계속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많은 종목들을 매도를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 지금 하락장에서도 현금 확보가 어느 정도 돼 있죠. 그러면은 지금 100% 계좌를 다 비워놓진 못했기 때문에 물론 힘들 수는 있어요. 힘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걸 전부 다100% 주식 보유하고 있었던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그렇죠? 다시 살수 있다라는 희망은 있으니까. 그만큼 제가 시장을 잘 봅니다. 아, 무조건 제 말이 정답이다는 아니지만 흐름은 잘 봐요. 분위기 파악 잘해요. 저 군대 빡센 데 갔다 왔거든요. 분위기 파악 눈치 잘 봐요. 농담이고요. 군대는 진짜 빡센 데 갔다 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인버스 상품 25134공이라고 해서 13일 날 VIP 회원님들 대상으로 라이브 방송에서 인버스 준비해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인버스 상품도 수익 이제 좀 괜찮은 수익권에 접어들었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14일 날 바로 추천을 드려서. 지금 여기 보시면 요 날이 14일이거든요. 요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만큼이나 벌써 수익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장이 하락할 거야라고 했으니 시장이 하락하는 거면 하락에다가 베팅을 하자라고 추천을 드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인버스라는 건 시장이 하락하면 그거에 맞게끔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이나 시장의 하락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량 매도를 해서 현금 확보를 한 거고요. 이렇게 하락장도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 수익만 바라보지 마시고 수비를 할줄 알아야 돼요. 공격에만 너무 초점이 있으면 안 됩니다. 무리하게 공격하다 보면 결국 수비 영역은 다 비어 있죠. 축구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축구할 때도 어때요? 공격하려고 우리가 공격 영역으로만 많이 이렇게 나가 있으면 어때요? 수비가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한두 명만 있다라고 쳤을 때 여기서 쭉뻥 차가면 어떻게 돼요? 가가지고 1대1에서 골 넣겠죠. 그렇죠? 속공 먹히잖아요.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수비도 항상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비적인 부분을 같이 신경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실점은 적고 나중에 득점은 더 많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감독 역할을 잘 해드릴 테니까 오셔서 이 어려운 시장 한번 저랑 같이 극복을 좀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아무튼 현대차 뭐 손실이다 수익이다 뭐 이것보다도 그냥 저는 어차피 지금에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장기 투자 관점으로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과거에 10만 원대부터 16만 원까지 저희가 60% 수익 실현했을 때는 조금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했던 게 맞아요. 시장 대비해서도 못 갔었고 성과나 실적도 괜찮았는데 이런 어떤 퍼포먼스는 온갖 배터리 쪽으로만 집중이 돼 있고 결국에 배터리를 통해서 완성차가 수혜를 보는 게 당연한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완성차를 보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좋은 시세가 나타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시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조금 중장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 종목들은 시장이 급락이 나올 때마다 담아가는 전략이 좋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는데, 중요한 거는 많은 초보자분들께서 시장 보는 법을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공부를 해놓으시면 여러분들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태풍이 불면 어떻게 돼요? 태풍이 불고 허리케인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숲속, 나무, 산속에는 어떻게 돼요? 나무 다 흔들리고, 심지어 나뭇가지가 부러질 수도 있고, 나무가 뽑힐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바람 부는 대로 때려 맞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바로 종목들이 나무인 거고요. 바람이 결국에 허리케인이나 태풍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바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제 바람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인지하고 시장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오시면 저와 함께 어느 정도 감이라도 익혀 나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센스 있고 손실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리고 좀 탄력 있는 매매가 가능해질 겁니다. 그런 부분들 제가 앞장서서 여러분들께 좀 교육도 해드리고 할 테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주말마다 이제 교육 자료들 제가 제 목소리로 직접 또 PPT 만들어서 녹화를 해서 또 여러분들이 매매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완전 초보 입문자분들의 눈높이서부터 준비를 해서 매주 주말마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요. 그것도 여러분들 꾸준히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마 다른 전문가나 타사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비용을 지불하시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좀 고효율적이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좋은 경험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어쨌든 우리 1월 반등장까지 여러분들 좀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이 딱 좋은 타이밍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힘드실 것 같아서, 힘든 시간일 것 같아서 제가 또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다 보니까 이런 이벤트 한번 진행을 해드리는 게 확실히 좀 낫겠다라는 생각에 50% 정도의 기간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참고 좀 해보시고요. 딱 선착순 100분만 진행합니다. 이게 단순하게 뭐 홈쇼핑처럼 장사를 하기 위한 멘트가 아니고요. 정말로 딱 100분만 진행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3일 금요일 기준으로 62자리가 남았었거든요. 지금 아직 집계는 못 해봤는데 아직 좀더 남아있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자,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타 그 밖에 유튜브로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꼭 영상 종료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